어떤 간식이 있을까? 와, 추억의 간식. 아, 진짜 100원, 50원 이랬는데. 맞아, 아, 100원, 50원 네. 했어요. 맞아, 맞아. 엄마랑 아빠랑 좋아하는 거 쥐포를 구울 거고 쨈쨈이 좋아하는 쫀득이 구워줄까? 응. 이거, 이거? 응. 쫀득이? 응. 이건 봐봐, 굽는 방법을 알려줄게. 불이 너무 세면 안 돼. 그다음에 공중에서. 쫀득이, 쫀득이. 아, 이거 맛있어. 아, 쫀득이. 지금 구운 거, 지금 구운 거. 너무 맛있다. 오, 맛있겠다. 쫀득이 맛있어요. 야, 아빠. 나 저 사줘. 뭔데 저거? 어? 뭘 팔았구나. 뭘 사달라는 거지? 엄마 에프레소. 사진집 같은 게 파는, 저거 파는 거야? 우와, 파는 거 같은데? 오, 생각난다. 진짜 저거, 와. 스티커, 책받침. 아니 근데 진짜 대단했던 게 H.O.T 이름 딱 음료수도 있었고 저는 그 DNA 이렇게 해서 목걸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? 네, 피를 뽑더라고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. 아, 피? 피를 뽑으러 병원을 가야 된대요. 그래서 왜 뽑지? 그래서 네. 뽑았는데 목걸이, 저희 DNA가 들어있는 목걸이를 그 당시에 뭐 저희는 뭐 반대하긴 했었습니다. 와, DNA. 왜냐면 그 DNA를 갖고 있다가 저희를 복제하면 어떡하냐. 괜히 무섭다. 이렇게 뭘 갖고 있다는 게 엄청 소중했을 것 같아. 엄청 소중하지. 봐봐. 와우. 이거 봐봐, 아빠. 근데 아빠 포즈가 왜 이래? 이때는 포즈가 좀 역동적이고 큰 포즈를 많이 했었어. 저도 지금 이렇게 손을 뻗으라고 그랬어요. 손을 만약에 안 뻗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. 그럼 네. 사진 작가님이 네. 자, 희준 씨! 뻗어주세요! 저는... 물고기 잡았어! 저 진짜 뭐야, 우리. 저 뭐야, 물고기? 지금 봐도 날치야, 날치? 저때 당시엔 강타 씨가 저런 거를 막 이렇게 거부하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. 다 해주셨고. 우리가 다 또 거부하면은 이렇게 착해가지고 저 생선을 들고 찍었네요. 근데 이게 진짜 두 건으로 가릴 정도의 머리야? 오! 우와, 뭐야? 아빠 이 모습 봐. 아빠, 아빠. 여자 같아. 급하게 그 두 건을 가져온 거야.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두 건을 쓰고 올라갔잖아. 언제지 옛날 얘기하면 진짜. 그럼요. 와, 이거를 또 이렇게 편집을 하셨네. 나의 소중한 추억을. 우리 대기실로 모셔가지고 어? 저기요. 아, 넌 좀 그만 먹어. 이상해, 이상해. 쫀득이를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? 내가 할 거야, 나. 뽀뽀 나중에 커서 이렇게 하나. 빨리 가세요, 아버님. 휴가 집에 가세요. 아니, 휴가 저기서 들어놓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빨리 이렇게 세워, 이제. 왜 이러나? 만두도 빨리 와, 빨리 지금 아빠 얘기 들어야지. 관심이 없어, 지금. 이제 가자.